인천 검단에 있는 영광교회가 원로 목사를 추대하고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송도 주예수교회 장상길 목사는 깊은 연합 속에 예수로 세워지는 믿음의 군사들이 돼야 한다며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삶을 통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영광교회 제2대 담임으로 취임한 신병렬 목사는 영광교회에서 14년 동안 사역하며 말씀을 통한 제자 훈련에 힘써왔습니다. 영광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비전 아래 제자 훈련과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